유명 대학병원에서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힘줄 자체가 재생된 효과를 충분히 입증된 치료입니다. 직업군이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만성화되고 재발되고 손상이 심해서 기존 치료에 호전이 없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현재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서 이제는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콜라겐 주사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유순영 어깨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도임찬병원에서 어깨와 주관절, 그 상지 쪽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외과 유순영 원장입니다. 콜라겐 주사가 어떤 효과가 있고 다른 주사 요법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힘줄이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콜라겐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증식 치료로 알려져 있는 치료 중에는 PRP와 포롤로, DNA 주사 등이 있는데, 기존의 치료들은 주사 약제를 투여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노렸다면, 이것에 효과가 없는 만성 힘줄이나 인대,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콜라겐 자체를 직접 투여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주사가 콜라겐 주사가 되겠습니다. 통증이 있고 잘 못 움직이는 환자, 어깨 환자는 대부분 그런 환자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됐나요? 네, 이미 유명 대학병원에서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6에서 9개월 정도 지나서 팔로우한 MRI에서도 힘줄 자체가 재생된 효과를 충분히 입증된 치료입니다. 심장병원에서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팔꿈치 근육이 부분 파열이 돼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꼼짝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주사를 놓고 그랬잖아요. 네. 콜라겐 주사가 있었으면 진작 그걸 맞았을 건데 하는데, 네. 그때는 그 치료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논문상에 확실한 입증이 된 자료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농도가 높고 용량도 어느 정도 갖춰진 주사제를 현재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서 이제는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 또는 팔꿈치 질환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주사로서 낫게 된다면 더더욱 좋은 치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수술해야 되죠. 힘줄 손상에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힘줄이 건강한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조직들을 긁어내고 1차 봉합술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빠져서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동전건을 이용해서 안쪽에 인대나 힘줄을 재건하는 수술도 고려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수술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토미 존스. 아, 예. 그 유명 야구 선수들이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예. 그 수술은 병가 좋은 건가요? 대부분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선수에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일반분들은 그런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콜라겐 주사 요법을 했을 때의 환자들 입장에서 내가 그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추천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재생된다는 느낌이니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권유해드리는 분들은 직업군이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만성화되고 재발되고 손상이 심해서 기존 치료에 호전이 없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이 치료를 함으로써 가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 몇 케이스 정도 해보셨습니까? 네, 현재 그 한 100케이스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환자한테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주사 자체가 워낙 고농도이기 때문에 며칠간에 약간 뻐근한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해소되었고 통증 자체는 많이 호전되고 기능도 많이 좋아진 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환자분은 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 치료를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래에서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좀 더 정확한 주사를 위해서 내시경 도움을 받아서 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루 정도 입원해서 내 어깨가 또는 내 팔꿈치가 좋아진다면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 콜라겐 주사의 요법이 안 나올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또는 정신요법 주사, 이게 이제 메인인 것 같아요. 저도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콜라겐 주사가 근본적으로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치료법 같습니다. 오늘은 그 콜라겐 주사 요법이 어깨뿐만 아니라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도 사용되고 지금 환자가 만족도가 높아서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유승희 원장 답을 해줄 거죠? 네, 그러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신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